죄송합니다. 시간을 한번 주시고. 그 보통 분 아니신데요? 그죠? 이제 구조화도 잘 되어 계시고 오프닝 클로징 이 스피치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틀 전에 예. 교수님 책을 사서 예. 밤새 봤습니다. 역시 내 스타일이야. 이틀 만에 예. 그냥 독학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예. 세 가지 딱 나가고 오프닝 딱 하고 클로징 딱 하고 예,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구조화가 좋구나. 이제 도움 드릴 게 있네요. 예. 오케이. 아, 그러면 구조 부분은 돼 있어요. 지금 오프닝에서 보세요. 좀 나와서 순서가 있죠. 우리 배워야 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이 잘했는지 얘기하고 아쉬운 배우면 되니까 어떤 점이 잘했죠? 처음에 딱 썼을 때 인사하셨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책에는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인사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석입니다. 1번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석입니다. 2번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 뭐가 다르죠? 말과 같이 했냐? 인사하고 말했냐? 말하고 인사했냐잖아요. 네. 네, 그게 1, 2, 3번이에요. 본인은 몇 번 하셨죠? 말을 하고 인사한 거 같아요. 1번 했어요. 예, 네, 1번 했어요. 말하면서 인사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1대1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무대에 섰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시선. 예, 네, 첫인상이잖아요. 처음에 인사했을 때. 첫인상이잖아요. 시선을 안 보고, 아, 네, 반갑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놓쳤잖아요. 첫인상을.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 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하신 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감사했잖아요. 와주신 분들 감사했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는, 참 5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 오프닝에 대해서 훅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 예를 들면, 나 5분 PT다 그러면 저는 심할 경우에는 2, 3분까지 오프닝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준비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준비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저분, 아시는, 아는 분이, 저분 어떻게 했지? 이러면 오프닝 필요 없어요. 그쵸? 그 사람은 목적이 있는 거. 아, 빨리 좀 기술을 주세요. 아니면 빨리 뭘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심할 경우는 절반까지도 저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오프닝에. 네. 자, 질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정 질문과 자유 질문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시작했어요? 자유 질문 시작했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건 자유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바로 떠오르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안 떠오르죠. 바로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쵸? 한정질문부터 시작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각자 행복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때가 맞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맞습니까? 답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때가 적습니다. 맞죠? 네. 왜? 행복이 흔하면?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는 흔해요? 귀해요? 항상 그래요. 그럼 언제 행복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때, 나 때문에 행복해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제 기준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같아요. 나눌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메리카 그렇거든요. 이게 오프닝이면 어떨까요? 크루징 같다 맞죠? 근데 시작이 소중하다면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첫 번째는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사업적 가치고요. 세 번째는 캐나다 이민 준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목을 얘기 안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캐나다 이민 얘기를 바로 채가져갖고 아,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예, 꿈이 네, 꿈이 그럼. 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제 더 선명해지겠죠. 아, 예. 이렇게 오프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프닝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씩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급해요.
시간이 없거든 5분밖에. 네. 그러니까 빨리 할 얘기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쏟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충분히 1분 이상을 오프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시면 돼요. 스토리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본인의 갈등과 힘든 점이 있었으면 더 좋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힘들었던 이야기. 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이렇게 오히려 막 지자랑만 하잖아요, 막. 그냥 반전을 해서 오히려 시작할 때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